제품 키 없이 다른 PC에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설치하기. 기존 PC에서 다른 PC로 프로그램을 이전해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제품 키를 분실했거나 제품 키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제품 키 없이 다른 PC에 프로그램을 이전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셔서 이즈어스 토우도 PC 트렌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현재 무료 버전은 2기가의 데이터 전송과 일부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하고, 유료 프로 버전은 무제한 데이터와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으로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데이터를 보내려는 기존 PC를 선택합니다. 기존 PC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누르기 전 인증코드 확인을 활성화를 하고 코드를 확인합니다. 다음을 누른 후 대기를 하고 다른 PC에서 PC 트렌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다른 PC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후 실행해서 지금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새 PC를 선택하고 인증코드 확인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을 누릅니다. 두 대의 PC를 같은 공유기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PC가 검색되도록 합니다. 계정의 암호 또는 기존 PC의 확인 코드를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이전 PC의 확인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PC에 연결됩니다. 무료로 이전이 가능한 한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전송 시작을 누릅니다. 가용성에서 무료 버전과 프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 오피스는 유료 프로 버전에서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만 선택하고 전송 시작을 누릅니다. 기존 PC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결됨으로 화면 표시가 됩니다. 잠시 후 100% 완료가 되면 PC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 후 설치된 한글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한글을 실행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프로 버전 이상을 사용하면 모든 프로그램을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PC의 프로그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